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타이트입니다. 지금요 제주도에 갇히신 분들 많으시죠? 폭설로 제주 공항이 마비돼서 결항, 지연, 폐항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정비를 해서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비상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있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 다른 게 비상이 아니라 국민의 삶, 민생이 지금 비상이라는 거. 그것부터 가슴에 새기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중 밤 길이가 가장 길다는 12월 22일 금요일 김영준의 뉴스파이터 비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